안녕하세요.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삼천궁입니다. 안녕하세요. 두 번째 질문은 또 미스터 트롯의 또 다른 스타죠. 예. 정탁 씨랑 정동원 씨 사주를 또 여쭤보려고 그래요. 정동원. 정동원부터 먼저 할게요. 이 나이에 비해서 얘는 욕심이, 노래의 욕심이 굉장히 강하고 승부욕이 강하고 질투가 강해. 지는 꼴은 못 봐요. 그래서 얘가 지금까지로 올라왔는데 저는 결승은 아니라고 봐요. 세 사람을 두고 보는데 좀 나이 먹은 사람. 근데 이제 정동원이는 얘는 음악으로 풀어먹어야 돼. 전부 다 우리가 하는 용어로 연예인이 많이 깔고 있는 게 도화잖아요. 도화가 엄청나게 강해요. 도화살이 강해야 인기도가 있거든요. 도화살이 세 개. 그래서 이제 엄마들한테도 인기를 굉장히 끈다고 보고,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뭐 이게 쭉 어느 정도 청년이 돼도 그 인기도는 사라지지가 않는다. 음악으로 여기는 마감한다. 가수로 대성하는 사주. 그럼 이제 영탁 씨도 영탁 씨. 이분이 사주팔자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 양반의 타고난 거는 보석이야. 여자로 치면 공주, 남자로 치면 왕자. 그럼 예민하단 말이야. 겉으로 볼 때는 허허하하 형은 뭐 누구누구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성격이 까탈스럽고 깔끔하고 예민하고 또 이제 사교성은 굉장히 좋아요. 나가서 너니 나니 막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데 12살, 21살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. 고생 아주 바가지로 했을 거예요. 12살에서 21살. 예능의 끼는 대단한 사람이고 이 양반도 이 뭐 결승을 하든 안 하든 이번 끝나도 행사에는 꼭 필요한 멤버. 올해 운세는 사실 영탁 씨가 운이 좋아요. 영탁 씨가 운이 좋아.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은 운이 좀 딸린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민투표에서 어떻게 팔을 뒤집냐, 기인수가 발동을 하냐, 여기에서 이제 달린 거고, 영탁 씨는 올해 운이 좋아서 결승 후보까지 지금 올라간다. 제가 사주풀이 볼 때 이렇게 보는 거고, 또 이제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데, 이분은 돈을 벌면 무조건 땅에다 모여야 돼. 문서, 땅, 부동산. 돈이 이상하게 다 흩어집니다. 그리고 돈의 개념도 별로 없고. 42살, 52살이 이 뭐 노래길로 쭉 갔던 이분도 영탁 씨도 노래를 쭉 마감을 하는 사람이에요. 노래길을 쭉 가는데 42, 52에 큰 실패수가 있다. 굉장히 큰 고비가 있다.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뭐 자기가 그때 이제 인기도를 누려서 뭐 하다 보면 막 기획사를 차리고 막 이러잖아요. 그때 큰 돈으로 손해를 보는 수가 있다. 얼마? 한 10년간. 그리고 이분은 지금 올해 2020년, 21년, 22년 막 최고의 운을 타고 있어요. 상승세. 아니, 좋은 운이. 그렇죠. 이 부분은 좀 꼭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다면. 그 영탁 씨를 보나 뭐 이제 정동원이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그 자수성과 해야 되는 사주팔자고 부모의 도움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걔가 이제 얼굴 이런 걸로 봤을 때 도화가 많다 뿐이지 뭐 돈을 많이 지킨다 이런 건 아니에요. 그러는데 특히 영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 문제가 별로 안 좋아. 여자 궁이 약해. 여자 뿌리 내리기가 좀 힘들다. 만약에 내렸다 하면 실패수가 좀 있다. 여자의 인기도가 있으니까 잠깐 지나가는 숫자는 뭐 오빠니 친구니 애인이니 뭐 있다고 쳐도 뿌리 내리기가 어제 3년간은 자기가 지금 금전도 대박이고 인기도도 대박이고 3년이 이분한테는 제일 대박의 운이에요. 부럽네요. 예, 부럽죠.